胡萝卜吗？胡萝卜啊，咸的，咸的啊，炒的木，这呢，辣椒，辣椒酱，三杯，这酱油，这配酱油，嗯，有蛋的，啊，要蛋的啦，要辣椒吗？辣椒，달걀 안 넣으면 삼린깃, 달걀 넣으면 사린깃, 양이 많은 건 오린깃. 네, 저는 달걀 넣은 걸 주문했습니다. 케이크 하기입니다. 예, 여기 페낭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침 식사. 요게 이제 사실은 무떡입니다. 무떡. 쌀하고 무하고 섞어갖고 만든 떡.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그 차케이 태국 같은 경우는 태국의 파타이처럼 요게 쌀국수로 볶은 요리인데 대신에 요거를 무떡을 넣고 볶은 거죠. 우리 떡처럼 쫄깃한 것보다는 약간 무떡처럼 살짝 으깨집니다. 약간 메밀묵 있죠, 메밀묵. 그런 느낌입니다. 묵. 파타이를 드셔보시면 약간 달짝지근하고 매콤하고 새콤한 맛이라면 요거는 새콤한 맛은 좀 없고 구수한 맛이 더 있는. 들어가 있는 거는 부추하고 숙주하고 절임무 들어간 건 사실 별로가 없는 것 같아요. 달걀하고. 근데도 맛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 간장 떡볶이 같이 보이는데 절대 그런 맛은 아니고요. 지금 저 기름이 돼지 기름이에요. 돼지 기름. 비법은 돼지 기름인 것 같아요. 맛의 포인트는 이 돼지고기 기름하고 간장하고 저 절여놓은 무가 이 단무지처럼 살짝살짝 씹혀요. 멋있어. 이 앞에 있으니까 좋은 거는 냄새를 잘 맡아서 좋은데 단점이라고는 또 가운데 있는 산발 소스가 볶아질 때는 매콤함이 올라와서 자꾸 기침이 나요. 옷에 잔뜩 배라.
여기 자리가 명당이네. 먹고 있으면서 계속 식욕이 돌아요. 맛있다. 아, 아쉬워. 谢谢。 OK， 谢谢。 OK， 再见。好吃。好吃。好，好吃。哦，五零几짜리시켰어요。 여기 분위기 좋지요. 고즈넉하니 번잡하지도 않고 주민들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잠깐 잠깐 나와서 점심 식사 해결하거나 아니면 간식 먹는 곳이고. 네, 간식 먹으러 갑니다. 그래도 말레이시아까지 왔는데 요거는 꼭 먹어야 되거든요. 요걸 안 먹고 가면 섭섭하지요. 빵 냄새 나지, 빵. 빵 냄새 나지, 빵. 카야 토스트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있다. 로티 카야는 카야 발라준 거, 로티 버터는 버터만 발라주는 거. 로티 카윈이 이게 이제 버터도 발라주고 카야 잼도 발라주는 거. 저거 먹을 거고. 아, 여기는 테이블에서 메뉴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카윈, 여기 사장님이 만든 건데 결혼했다는 뜻이래요. 카야하고 버터하고 발라서 같이 넣은 거. 하프보일하고 요거 맛있지요. 그다음에 커피를 코피라고 썼죠, 여기. 달짝지근한 연유가 들어간 거. 이거 꼭 우리 어디 여행 다닐 때 비행기에서 도착하기 전에 입국 신고서 쓰는 것 같지? 오케이. 카야 토스트 나왔습니다. 보시면 한쪽엔 버터, 한쪽엔 카야 잼 발라갖고. 어떻게 먹냐면 고춧가루 뿌리고 간장입니다, 간장.
느껴서 아침에 많이 먹어요. 궁금하시면 일단 맛을 아이고 이런 다음에 카야 토스트를 완벽합니다. 최고죠. 고소함에 고소함 고소함 꽉. 근데 이거로 진한 코피로 이불을 싹 닦아주는 거예요. 아 기운 난다. 이게 살짝 연유하고 보다 좀 연한 게 들어가 있어갖고 살짝 달짝지근한 커피. 뭐 또 커피 찐어주? 커피가 아니라 코피라 그런지 코피 날 정도 찐해요. 안 웃긴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쌉싸한 커피 입에다 먼저 입을 한번 헹궈준 다음에 고소함을 극도로 즐긴 다음에 다시 입을 이번엔 우아하게 아 좋다. 달걀 하나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카야잼이 달걀로 만들었는데 달걀에 달걀인데 이 카야잼 진짜 맛있어요. 카야잼은 저도 되게 좋아해서 가끔 만들어 먹는데 물론 이제 한국에는 판단잎이 없으니까 판단잎에 사실 색이나 향은 못 넣지만 만드는 방법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손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보면은 중탕으로 해서 코코넛 우유하고 거기 설탕 넣고 달걀 넣어서 중탕으로 계속 젓다 보면 걸쭉해지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판단잎을 넣어야 돼요. 향이 판단향이 나야 되니까. 뭉글뭉글뭉글뭉글 이제 잼처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카야잼이 됩니다. 해남도에서 이쪽으로 이주한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게 카야잼이고 해상무역 기지를 건설한 영국 사람들이 빵을 갖고 들어와서 그 빵에 이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던 카야잼을 발라 먹으면서 카야토스트가 생긴 겁니다. 이거 안 먹고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섭섭해서.